보여준 선물한 많이 해가우셨죠? 어디를 보는 거야? 목표 조준 선물합니다. 좋아. 후. 잘 주무셨나요? 드디어 구원자님께 저희의 얘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구원자님.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 되찾아라, 점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 쓰러져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본래 정령이란 큰 의미를 지닌 물건에 깃든 영원한 영혼, 아니마. 에버소울에서 비롯되는 존재.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은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입니다. 추모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령들은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졌어요. 세상이 평화롭다면 그저 영원히 산답니다. 하지만 이곳 에덴에는 언젠가부터 게이트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게이트에서 나타난 마물들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수많은 정령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겨우 깨어난 정령들조차 과거의 기억을 잃어서 터무니없이 힘이 약해졌어요. 네, 그 때문에 갈수록 전력이 부족해져서 저희는 줄줄이 패배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바로 그게 제가 구원자님을 소환한 이유랍니다. 정령들이 힘을 되찾으려면 각자 저마다의 탄생의 기원을 알아내야 해요. 저희 정령들은 오랫동안 사용된 소중한 물건인 유물에 영혼이 깃들어 탄생해요. 그런데 이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떤 유물에서 태어난 건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매피뿐이랍니다. 네, 저는 다른 정령들이랑은 달리 방주의 인공정령이라서요. 제 기원에 대한 데이터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외부 충격을 받으면 일부 데이터를 소실해요. 지금도 일부 기억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령보다 잠에서 금방 깨고 방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와 매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게이트에 당해낼 수 없었어요. 저희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령의 기원을 찾아줄 존재를 과거로부터 소환한 거예요. 솔리인.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온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파멸의 때 유일한 희망은 과거로부터 온 구원자다. 하지만 그 구원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아주 위대한 두 정령의 힘을 그 대가로 바쳐야만 한다. 구원자님 소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 했지만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권능과 매피의 일부 데이터를 희생해서
소환 의식을 치른 거예요. 네, 그렇게 모셔온 분이 바로 당신, 구원자님입니다. 저희가 호흡을 맞춰 전개한 시그널을 쫓아 방주를 구원자님이 계신 곳까지 운행한 거예요. 소환 전송 직후엔 방주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직접 마중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로서도 무척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조금 운전이 난폭했을지도 모릅니다. 뱃멀미 괜찮으셨나요? 구원자님, 혹시 그동안 정령들과 마주하실 때 뭔가 느낌이 오시진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클로이님을 보면 어떤 물건이 생각나거나. 그렇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한 말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제 권능과 매피의 방주는 틀림없이 구원자님을 향했어요. 확신해요. 구원자님이 저희의 구원자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님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드릴 방법 말입니다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결함이 있어요. 현 상황에서 제가 구원자님을 과거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치르면 저와 방주가 완전히 소멸해버려서요. 가능하다면 에덴을 구원해 주신 후 제가 완전해진 그 뒤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또 뵙는군요.